V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9일 목요일 마감 시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먼저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장 초반에 갭 상승했던 좋았던 그 모습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코스피 플러스 0.28% 상승,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0.66% 하락. 그래서 20일은 아직까지 뭐 훼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란 건 한 번 더 확인되는 그런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외국인이 3260억 규모로 코스피 매수세 들어온 거는 좋았는데 그죠? 선물을 장중에 9000계약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4000계약 정도 환매수해서 4800계약 정도 결국 마이너스인 셈인데 자 지수 반등시키면서 어떻게 했다? 여기서 사모았던 거 만 한 2-3000계약 정도 되는 거 지금 한 8000계약 정도 던졌네요. 그죠? 아직도 한 3-4000계약 정도 더 남았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를 차익 실현하면서 외국인들이 던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갔었으면 좋은데 좀 아쉬워요. 여러가지 뉴스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 다 배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중국이 장 초반 상승세 유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1.2% 하락. 저 20일권 저항에서 그대로 대밀리기 때문에 내일 그대로 밀려버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선물. 해외선물은 뭐 그만 해요. 전일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0.22, 마이너스 0.37. 나스닥, 다우존스. 그것은 뭐 큰 규모의 매도는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크루드 오일. 오일도 지금 낙폭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락 유지 중이니까. 그죠? 골드는 이제 좀 처졌습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골드는 좀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상승세 좀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버려가지고요. 상당히 좀 아쉽다. 그리고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 IT, 전기전자 중에 LG전자 가장 강하다 했고 그게 눈에 보이시죠? 그죠?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조선주, 초반에 강세 유지하고 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포트폴리오 지금 현대건설하고 고려아연만 들고 가고 나머지 다 차익 실현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고려아연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차익 실현했다. LG전자, 현대중공업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어저께 다 차익 실현했고요. 셀트리온도 아침에 던져라 하는 여기 던지자 한 이야기 이후에 쭉 빠졌어요. 이런 거 포인트 잘 잡아낼 줄 알면 차익 실현 더 잘할 수 있다. 장땡봉이죠. 그대로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도 안 던지고 그대로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결코 주식 잘한다 할 수 없습니다. 은봉으로 25만원권대 여기 저항인 게 딱 눈에 보이고 갭 상승했는데 은봉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던져야 돼요.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자면 자 현대건설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고점 부위인데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 그죠? 추가 매수 해가지고 뭐 그만 합니다. 현재 현대건설 조금 더 끌고 가볼라 합니다. 5만 한 7천원권까지 끌고 가볼라 합니다. 외국계 매수세 많이 들어왔어요. 양호. 고려아연. 고려아연 전일 사서 4% 이상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번 끊어먹자 그랬고요. 조금 자 여기서 추가 상승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43만 정도까지는 조금 용인하자고 했는데 우리 양양 선수는 그냥 잽싸게 끊어버렸어요.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면 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거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적으로 가다가 확 밀려버리니까 별로 기분 안 좋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먹은 거 토해내서 기분 좀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계 약간 매도. 그죠? LG전자 위에 전고점 인근에서 그냥 다 던져버렸습니다. 밀리는 거 보고 청산 아침에 청산 그리고 청산 해가지고 마무리
그냥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밀리는 거 14만원 1차 목표치라 했고 밀리는 모습 보이고 조금 끊어내고 끊어내고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난 다음에 훅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철강 개통이 조금 강세였고, 그죠? 그 다음에 화학주 아주 소폭 강세, 그리고 은행 뭐 조금 강세. 오늘 증권주 조금 오늘 반등 있었죠. 증권주 별로 관심 없어요.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DB보험 역시 여기가 박스권 맞다. 한 번 더 확인됩니다. 그죠? 신우 뭐 하기사 뭐다 먹고 다 던졌으니까 상관없지. 조금 빠른 감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이 바쁘다. 어쩔 수 없다 하니 일이 더 우선이니까 신경 못 쓰고 먹은 거 많이 토해낸 것보다 적당히 먹었다 싶어서 끊어내면 뭐 나쁜 건 아니지. 그래서 몇 프로 먹었는데 한번 이야기해 봐봐. 몇 프로? 한2% 먹었나? 한 2, 3%? 예, 태훈님 반갑습니다. 3% 이상. 참, 다행이네. 오히려 그게, 약이 됐네. 아침에 전강 후약됐으니까, 그지? 자, 어차피 뭐, 포트폴리오 쭉 들고 왔던 사람들도 현대건설하고 고려 아이언만 들고 가는 거고 나머지 다 청산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전강 후약하니까 기분 별로네. 건설주 조금 강세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 막 그만. 철강 강세를 한거 말씀드렸고, 그죠? 나머지 그만 해요, 그죠? 그리고 남북 경협, 비교적 강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오주는 오늘 약세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두 번의 트레이딩 거쳐서 15% 정도 수익 실현했다. 31만 원 이후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사자고 이야기 안 하다가 15일 날 21만 천 원에 들어가서 22만 7천 원에 매도. 다시 이날 26일 날 22만 3천 원에 들어가서 24만 원권에서 매도. 그리고 전일 다 끊었습니다. 선수급은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 이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지우 선수는 종가 매매했다고 그럽니다. 뭐 종가 매매가 여기서 까지는 거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털어냈다. 역시 선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지우 있냐? 듣고 있냐? 지우야, 그런데 이거는 좀 조심해. 네가 워낙 이 종목 많이 보긴 많이 보는데. 60일 이거 깨지고 난 다음에는 안 달라드는 게 좋아. 이거 관심 있게 좀 보자 했는데 쌍바닥 물론 5분봉에서 치긴 쳤는데 하락 추세 유지 중이고 찔끔 올라갔어. 그지? 밑으로 처질 확률이 더 높거든. 그래서 이런 거 60일 밑에 있는 거좀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우야. 지우야? 넌 어디에 있는 거니? 지우야. 대표 선수 지우야. 많이 바쁜가 봅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팬 놈만 패.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런 거팬 것만 딱 패거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야, 너무 위에서 크게 밀렸는데, 10만 5천 원 정도 오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너무 크게 밀려서 조금 저어되긴 해요.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일단은 관심권에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눌려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만 원대 정도. 자, 닥터K는 여러분들과 교감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뿐만 아니라 아주 댓글에서도 교감을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자, 닥터K 방송 리딩 듣고 수익 났다면 녹화 방송 밑에다가 손가락 밑에 꼽는 새끼들 손가락 못 꼽게 몇 프로 플러스 났다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인증해 주시면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경님이 감사합니다. 만 원으로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자, 그래서 처음에
지지저항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들어가요. 현대중공업도 14만원 목표치를 했죠. 14만 딱 찍고 내려옵니다. 그럼 미리 메모만 잘 해놓으면 이런 데서 밀릴 때 끊어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케이 이용법 말씀드릴게요. 닥터케이는 한 종목만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한 세네 종목을 항상 퍼뜨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진정한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골고루 제시한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고 인정이 되면 골고루 같이 포트폴리오를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 운용하면 훨씬 더 확률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려 아이언도 여기 다이렉트로 사자마자 다이렉트로 4% 이상 올라갔거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양,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샀는데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러나 길게 들고 왔던 분들은 일부 물량 차익 실현했었으면, 그죠? 일부 물량 들고 있으면 밀려주면 팔았던 물량들 다시 사놓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제 분봉 매매 몸에 딱 익어서 이제 가고 있다. 여기 전고점 라인 121 라인 여기를 목표치를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 다 끊었어요.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거 뭐 괜찮습니다. 올라갔다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도끼도 아닌데 생수 한 병 마시는데 후원 많은 해주시면 땡큐. 아유, 도끼야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 잘못하면 복잡해. 자, 현대중공업도 여기권 14만원 아까 말씀드렸죠. 청산하고 넣어놓은 겁니다. 미련 없어요. 미련 따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셀트리온 그래서 22만 3천원에 들어가서 24만원권에 청산하고 나왔다. 미련 없어요. 갭 상승 좋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자, 살짝 밀려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밀렸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별로입니다. 지금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모양이고, 살까요 물어봤는데 사면 안 돼, 사지 마라 그랬어요. 더 밀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봉 은봉은 뭐가 누가 이겼다, 매수가 이겼다, 매도가 이겼다, 빨리 적어보십시오. 전부 다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이겼다? 은봉은 빨리 적으세요. 안 적으면 혼내요. 매도가 이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기다렸다가 22만 7천원 정도까지 밀려주면 은봉 떨어질 때 말고 적어도 아래꼬리 내지는 양봉 딱 쓰는 거 확인하고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어. 마이 프렌드 상혁, 여기서 어떨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밑으로 빠집니다. 잘 안 틀려요. 그리고 잘 안 틀린다고요. 주가의 모양에 대해서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 방송들 검증해 보시고 확률 높다 싶으시면 여러분들 신뢰도를 몇 퍼센트 정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크게 은봉을 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밑으로 더 밀리게 되면 7만 4천원권까지 밀릴 수 있고 20일 안 깨야 돼요. 20일 깨버리면 문제 상당히 생깁니다. 이제 추세 또 오그라집니다. 지금 추세가 완전 좋은 거 아니에요. 하락하던 추세 뭐라고 그래야죠? 강한 반등 시연 하긴 했습니다만 세게 밀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일은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7만 3,600원권 때 여기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는 조건 걸도록 하겠습니다. 좋기로는 여기 60일 안 깨고 이렇게 강한 반등 나왔었어야, 9만원권까지 갔었어야 좋은 건데 10살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어딜 넘어가지 못한다? 여기 저항권인데, 여기 저항이잖아, 저항. 그죠? 여기가 깨지는 순간 안 되거든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8만 3천원 정도 권을 얼마나 잘 넘어가느냐가 급선무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8만 3천원 권을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가 여러분들 중요한 지표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외국계 매도 많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올랐어. 60일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양이 점점 밑으로 처지는 기운이 느껴지죠. 느껴진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은봉이 막 자꾸 많아지면서 밑으로 처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아니야, 뭔 똥소리. 올라갈 것 같은데 2번 눌러보십시오. 자, 밑으로 은봉이 자꾸 커지면서 밑으로 처질 것처럼 보여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6만 원권까지 열려 있는데 20일 지지해야 돼요. 좋기론 7만 위로 강하게 가면 좋겠는데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7만 원을 얼마나 강하게 빨리 돌파시도는지가 앞으로 추가 상승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리스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윤지님이 어제 오늘 현중 고려아연 LG전자까지 3%씩 수익 내고 오늘 늦게 빠져났다. 잘했습니다. 자, 링고님도 처음 뵙는 분 같고요. 반갑습니다. 채원님은 자주 보이시네요. 하니 거거이야. 이제 하니 우리 방에 야간하는 애 있어. 야간 오일하는 애 있어. 있어요. 허니라고 했어. 허니라고. 어, 허니. 어, 베이비. 야, 허니. 야간 선물에서 크루드 오일에서 자꾸 플러스 낸단 말이지. 야, 공부 열심히 하거든. 낮에 계속 힘든 상황에서도 방송 귀로 듣더라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밤에 1시, 1시 반까지 꾸준하게 공부해요. 공부 안 하는 경희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잘할까? 당연히 한이지. 띄엄띄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을 것 같아요? No!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절대 같을 수 없고 점점점점 격차는 벌어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될수록 나중에 못 따라잡는다. 말씀드립니다. 허니는 저기 위에 있고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른 사람들은 그냥 비실비실하고 있을 겁니다. 알았어. 하십시오. 허니는 끝까지 데리고 간다. 열심히 하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차별 대여합니다. 우리 채팅방에 한 70분 다 돼가는데 67분 정도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인사 좀 하자는데도 대꾸도 없고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있는 사람은 본인이 뭐 이득이겠습니까? 하나라도 알고자 하고 애착 있는 사람은 무료 레슨 방송도 합니다. 그죠? 그룹과에 바로 코앞에 딱 앉혀놓고, 그죠? 돈 한 푼 안 받고, 그죠? 열정과 공부하겠다는 의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거기까지 하고요. 자, HLB 위에 전일 5% 정도 밀렸죠. 그리고 추가 하락합니다. 그죠? 여기서 저항권 세게 밀렸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밑에 241인 8만원권 깨지게 되면 이제 상당히 문제 생긴다. 6만원권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여기 잘 지지해야 되고 반등은 강하게 해야 되는데 밑으로 이것도 자꾸 처지는 모습이네. 바이오주 별로예요. 셀트리온 빼고 별로입니다. 신라젠도 못 넘어가고 밑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별로입니다. 밑으로 처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바이로메드도 자 음봉이 커요. 별로입니다. 20을 못 지키고 처지면 다시 밑으로 처집니다. 별로. 바이오주 별로예요. 별로. 한미약품 45만원대에 자꾸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낫네요. 그나마. 그죠? 위로 뚫을 가능성 조금 더 있어 보인다. 그죠? 뚫고 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 조금 가져보긴 한데 할 텐데 셀트리온 관심 가지겠습니다. 1등 합니다. 1등. 최근에 기관 내공이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나 1등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자, 급등 이후에 자 눌려주고 왔다갔다 하다가 이제 밑으로 좀 처질 듯한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참고로 마십시오. 네이처셀 별로입니다. 주가 조작하는 회사 하지 마십시오. 자, 메디퍼스트도 밑으로 강하게 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운봉 큽니다. 메디톡스도 60일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꼭다리에서 따라잡은 사람들 그냥 사자마자 금 얼마 깨집니까? 5만원에서 4만원 왔으니까 20% 가까이 깨집니다. 여기 꼭다리에서 잡은 사람 있으니까 여기 있겠죠. 그죠? 사자마자 2주 만에 20% 깨집니다. 꼭다리 따라가는 게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다리에서 제발 따라가지 마라. 말씀드립니다.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마라고요. 사자마자 2주 만에 20%씩 까집니다. 언제라고요? 돌파 초입에. 이거 그냥 패스합시다. 이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말고 그러면 접근했던 거 이런 거 자 돌파해내고 눌림목 주는 이런 거에서 사야 된다고요. 우상향하는 거 딱 붙은 20일 딱 붙은 양봉, 그죠? 어떻게 양봉 돌판 60일까지 다 돌파하고 양봉 여기서 딱 사야지, 그죠? 어떻게 좀 전에 봤다시피 이런 거 여기 꼭대기 사면 될 것 같습니까? 사자마자 20% 까집니다. 절대로 꼭다리에서 따라가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삼바 손절은 미련 없이 해야 돼요.
20% 먹고 난 다음에 45만원에서 55만원 20% 먹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다시 여기서 샀는데 5% 깨지는 거 그냥 얄짤 없이 던졌어요.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피해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손절은 미련 없이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시장이 그래도 여기 인근에서 올라탔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그죠? 좀 눌려주는 것이 별로 모양이 조금 별로이긴 한데 오늘 미국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겠고 자 중국이 이만큼 많이 밀려가지고 좀 별로예요 일단은 그죠? 장 중반부터 좀 밀렸나? 급격히 밀리기 시작했죠. 이 몇입니까? 1시 정도부터 오후장 밀리는 거 보고 중국 밀리는 거 보고 같이 좀 밀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그죠? 중국이 상승하던 거 같이 상승 못하고 같이 밀려버리네. 그죠? 그렇게 좀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 더 외국인들이 여기 이전부터 사놨던 12,000계약 정도 되는 선물 올라오면서 차근차근 그냥 좀 차익 실현하니까 지수가 가지 못했다. 자, 그에 비하면 현물을 3,200억 사요. 그래서 완전 포기는 안 하는 겁니다. 완전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한 겁니다.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지수가 밀리기 때문에 네 종목 중에 두 종목 차익 실현하고 두 종목 들고 간다. 현대건설하고 고려아연은 들고 간다. 적당히 챙겨가면서 들고 간다. 자, 외국인이 매수세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어. 그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요. 자, 어차피 뭐 장 열릴 때까지 정도니까 해외 선물 이제 뭐 처진지 안 처진지 체크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그죠? 오늘 야간장 미국장 어떻게 상승 마감하는지 여부 좀 잘 체크하시고 내일 중국 안 밀려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국 마감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아직 마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더 이상 추가로 밀리면 내일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반등 시도는 하고 있으나 완전 뭐 상승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자꾸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끝까지 들고 가지는 마시고 챙겨가시면서 수익 잘 챙겨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그 다음에 장중 스팟 그리고 오늘 장중 스팟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마감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바이오주 분석 방송 화요일 목요일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주식 아카데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9시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못 지켰던 약속 어저께 대신 방송했었고요. 일요일 11시 방송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시고 혹시 보고 계신다. 모든 알림, 수신, 종모양 딸랑딸랑 하도록 구독해 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거 빼고는요. 다 구독, 알림 날아갑니다. 구독자들한테 실시간 방송 날아가니까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무료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한번 날렸다고 안 날리지 마시고 야 무료 방송 최강이라는 애 하나 있다던데 닥터케이라던데 보니까 좀 하던데 싶으면 보내주십시오. 채팅이 아니라 그 날려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무료. 그죠? 좋아요 반드시 한번 좀 눌러주십시오. 아직 안 눌렀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누르는 거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우측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혀 있어요. 그거 꼽혀 하시고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다시 복귀됩니다. 손가락 세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움직이면 되거든요. 실시! 자, 오늘 슈퍼챗 수경님 감사합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달러 표시 누르면서 닥터K에게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슈퍼챗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땡큐!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방송 올려놓을게요. 아직까지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핵심 액기스 방송 못 봤다면 녹화 방송에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